30팀 상추분들이 밖에서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안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코치님들 지금 지금 이사원입니다! 재밌는 뭐 게임도 하고 추첨을 통해서 약사지만 선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타노스 워머신은 메고 요거는 제 사비로 준비를 했고. 와. 오늘 메나스타에서 조명을 주셨던 거 이제 저 요거도 드릴 거고 이거 저도 없는 것들이고 토끼맘 보충기랑 스파이더 드론이랑 키링이랑 마그넷도 다 준비를 했는데 이글루토이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모신 팀이 30팀인데 착오를 해서 31팀이에요. 31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하나씩은 다 들었는데 디즈니 VIP 아마 여러분들 거의 100% 100일 아니면 여기 이제 핫토이 키링입니다. 랜덤이지만 요거 대신에 마그넷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오는 거는 요 텀블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전 세계 100개밖에 없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제가 직접 로고 가서 직접 제작을 했고 31분 것만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쪽에 67분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 지름을 다 허락하게 해준 저에게는 천사인 와이프입니다. 일단은 쭉 보시면 됩니다. 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보다 양을 중요시해서 유일하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못하겠네. 마크 46이라고 레전더리 스케일이고 메니카는 아이언맨들을 쭉 깔아놨고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블랙팬서 라인에 토르 라인 돼 있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라인 돼 있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랑 박스를 안 뜯은 것들은 아직 리뷰 안 한 것들이어서 호주가 너무 멋있는데 했던 거는 놀러 오신 고수분들이 해주신 거고 호주 이상하다 제가 한 겁니다. 천천히 내려오셔서 여기 자리 조금만 킹하츠 아이언맨 마크 1부터 7까지 있고 아이언몬거 킹하츠예요. 요거도 핫토이는 더 커요. 저는 이제 너무 좋은 게 이걸 올려놓으면 구독자분들이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우와! 움직여! 3시간 반, 7시간, 4시간 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리뷰했던 것들 한 번 더 빠짐없이 두 번 접어주세요. 다 넣으셨나요? 혹시 아까 이름? 문제 드릴게요. 앞에 있는 이사훈이 닮은 연예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들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그 연예인 중에 그 연예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상훈TV 이상훈TV 소지섭 소지섭 아닙니다. 이상훈TV 이상훈TV 조진웅 정답! 원래는 최시원이나 홍순원이나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 매일 아침 몸무게 재는데 아침에 몸무게 쟀는데 몇 킬로그램이었을까요? 85kg 87.5 86 86보다 86.5 정답!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시겠지만 90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케아 데톨프 장식장이 알아보고 해서 이걸 넣었는데 그렇게 아까 아이언맨들을 예쁘게 사갖고 한 세트씩 해서 네 분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당첨자 윤형식님! 표정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정원민님! 방대신님! 이초원님! 다 애기들이가 나온 거예요? 할 건데요. 이거는 레고 브릭분액이에요. 주황색이 30개가 들었고 하나만 다른 색깔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씩 나오셔서 이 색깔을 뽑으시면 워머신을 드립니다. 리액션 마음껏 해주셔도 됩니다. 자, 손으로 맞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하시죠 일단은. 네. 바꾸시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지만! 딱 10분 사람 남았어요.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뭔일이 봐! 마민열리! 마민열리! 4분! 오늘 운이 극도로 좋은 사람이야.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 가위바위! 오! 와! 아, 왜 그래! 대박이네. 게임 잘해, 그쵸?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이거 뽑히면 내가 그냥 찢어버릴게요. 왜냐면 이건 찢어버릴게요. 이건 안 돼요. 이병호님! 축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없습니다. 자! 드론의 주인공! 이현재님! 누구야? 와! 수고하셨다! 아, 마민열이 아니에요? 이름이 이현재님이요? 끝나고 와, 그 문자를 펴놓더라고요. 아, 느낌이 이상합니다. 제가 오늘 약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양보할게요. 이거 딱 가지고. 와, 터집니다. 혹시나 로또 했는데 현재님 되면 반띵? 참관형이 오늘 양보해 주셔서 이현재님, 이현재님, 와 진짜 아, 이상하다. 마민열님. 아, 이분이 이분이잖아. 나 이거 이름을 착각했던 거예요. 아. 잡아달랐어. 좀 이상하죠? 우리 현재님께서 주신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을 선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어디 오셨어요? 마산 창원? 부산보다 멀리서 오신 분 어디? 울산입니다. 울산? 아, LA는 없나요? 캘리포니아. 어디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진짜로? 아, 저 잠시 쪽에서. 혹시 그럼 가장 가깝게 온 사람 있어요? 어디? 막고. 어디요? 응암동. 응암동! 응암동 나오세요! 가장 가깝게 오신 분, 응암동에서 오신 분이 가장 멀리서 부산에서 온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편하게 보는 시간 가져올게요. 이분이 없었으면 이상호 TV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나 뽑아주시겠습니다. 이름을 크게 불러주세요. 박서장님. 박서장님! 하우스의 주인공입니다. 저희 오늘 사실 700일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상훈 TV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 여자친구가 원래 신청해줘가지고 당첨돼서 이렇게 추억 많이 쌓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으로라마 제 대행으로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좀 만족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TV 파이팅! 꼭 와보고 싶었는데 와서 피규어 보고 이상훈님도 보고 너무 재밌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간. 이상훈 TV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피규어들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대리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너무 좋은
채널이고요. 모두 모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 이상훈 TV! 백만장자! 이거는 집에 안 들어가요. 고마워. 아, 이런 거 고마워.